조금 까다로운데, 아, 이게 오늘 하루 시작한 지식 공유 플랫폼입니다. 알통. 이거는 추천인이 있어야 승급이 되고, 승급이 돼야 출금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시작했는데, 질문하고 답변하고 뭐 댓글 달고 추천 누르고 그런 것들을 했어요. 일단은 링크 달아놓을 거니까 그거로 해서 추천인 눌러가지고 예, 계속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예, 오늘 잠깐 했는데 처음에 가입하면 1,000원 주거든요. 지금 요 열알당 1원이에요. 그러니까 66,000 배갈이면은 6,600원을 하루 동안에 예, 버는 거고, 하루 종일 한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게 아, 룰렛을 돌리면은 뭐 500원, 1,000원 그렇게 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하려면은 의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면은 뭐 10원부터 100원이고 1,000원이고 5,000원이고, 5,000원은 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질문 7개 하고 답변을 59개를 했어요. 거의 뭐 질문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은 검색한 거 바로 복붙했습니다. 복사하기. 이렇게 해서 하루에 뭐 하루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적립하는 것도 가능은 할것 같으니까 네,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보면은 요 물음표, 여기 질문하는 란입니다. 요 란이 질문하는 란이에요. 여기가 그이 란은 답변하는 란입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아하 여기에서 경제 금융하고 보험 요거로 두 군데에서 답변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 버는 양을 보면은 이 속도가 이게 더 빠릅니다. 지금 오늘 첫날이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상되는 건 그래요. 이쪽 이 알통이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이게. 사용자들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고, 아직. 이게 2017년부터 시작한 것 같으니까.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지식 공유 플랫폼 검색해 보니까 이거 딱 하나 뜨더라고. 그래서 이거 하고 아하 이두 개만 하면 될것 같고, 여기는 전문가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라던가 그 경력 증명서 같은 거 그런 거 제출을 해야만 요게 할 수가 있고, 이 오픈 분야는 누구나 답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답변이 너무 많으면은 뭐 100원 벌 것도 다 나눠서 받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경제 분야하고 이 보험은 굉장히 많고, 경제 답변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하고 한 4, 5명 있는 것 같은데, 예, 답변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원 자격증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인문예술 쪽 하기도 하고, 뭐 역사 관련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영양사라던가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이거는 하루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아하 같은 경우. 근데 이거는 지금 엄청 빠릅니다. 왜냐면 룰렛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룰렛 이벤트. 이게 지금 질문 하나 하고 답변 세개 하면은 룰렛을 돌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10,000알이면 1,000원이잖아요.
1,000원, 700원, 500원, 100원, 300원 꽝이 있는데 제가 오늘 한네번 정도, 다섯 번 정도 했나 모르겠는데 꽝은 딱한번 나왔습니다. 많이 주는 거 같고 최대 하루 이거를 10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두번 했고 배달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답변이 있고 댓글이 있는데 답변은 100글자 이상. 그 댓글은 그냥 글자도 상관없이 그냥 밑에다가 댓글 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평가 뭐 좋아요 이거 하는 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구독 좋아요 필요 없고 누르면 좋지만은 링크 남겨놓을 거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서 추천인 때문에 안내해드립니다. 이걸로 돈 한번 벌어가시죠. 요거 알통 수익 인증하면은 사람들 몇명 있어요. 수익 인증해서 얼마씩 벌고 있다 그런 거. 그래서 뭐 이게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도 해도 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